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은 하얀색 티셔츠, 그 위에 베스트. 하이. これ妊婦用のベストなんですけれども ミルクティー っていうねサイトで買いました。これすごいお気に入りです。すごいねお手頃な値段で仕事とかにも着ていけるし、ここゆったりしててねすごいお気に入りです。でスカートはこれは妊婦用のスカート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前買ったスカートなんですけれどもマタニティ用じゃなくて普通に履いてたんですけれども、ゴムなんでねこれいけるんじゃないと思って履いてみたらいけました。お腹の下にかけちゃうとちょっと長すぎちゃう。なんでお腹の上にパカってかぶっちゃえば膝丈ちょうど膝丈ぐらいなんで、揺れる、こんな感じでね今日出かけます。で今から韓国の友達とランチに行きます。月1回の楽しみね。한국 친구들하고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맛집 많이 안다고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오늘 같이 가요. 갔다 올게요. 한국의 可愛い女の子2人が 登場します。 でもママたちはねちょっとシャイなので顔は NG です。ごめんなさい。グータンっていうカフェです。私の動画に何回も登場するカフェで申し訳ないんですけれども、少しランチ料金が変わりましたのでご案内します。以前は包み焼きハンバーグが850円ぐらい、ドリンクを別で頼むって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はもう1200円で税込み1296円でもうドリンク付きっていう風に変わりました。あと以前はご飯だけだったんですけど、今ご飯とパン選べるようになりました。ドリンクはこちらの中から選ぶようになっています。ちなみにこちらのカフェコーヒーもすごく香りが良くて美味しいのでおすすめです。あちゅーはい。包み焼きハンバーグを3つで1人パンで2人はご飯、1人がパンで2人がご飯で、はい、あとドリンクは、季節のブレンド1つとマンゴージュースが2つで、はい、以上でよろしかったです。はい、お持ちしましょう。ドリンク食後でいいよね。食後で、はい、食後で、はいはい、どうも。손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거는 얼음을 안 넣고 어른들 거에만 얼음을 넣어주는 이런 센스 너무 고맙네요. 딸 같은 아들을 키우면 되겠지. 요리도 잘하고 약간 셰프를 꿈꿀도 맞지. 되게 상냥하고 애교도 많고 막 그렇게 좀 여성스럽게 키우면 될까? 셋째를 그지? 셋째는 그렇게 클 것 같아? 그렇게 와일드하진 않겠지, 그지? 지호처럼 와일드하면 나 곤란한데. 애교 많잖아. 애교 웬만한 딸내미들 다 잡을 정도에 되는데 하긴 걔가 좀 그지, 개그가 좀 되겠지. 애교. 셋째 옷도 이렇게 예쁜 옷을 사고 싶었는데 또 파란색 옷을 또 입혀야겠고. 치마는 못 입히겠어. 이렇게 될까봐. 오늘 괜히 입혔다가 고마르잖아. 아르마 고마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옷은 남자의 옷을 입히되 품성은 여성스럽고 섬세하게. 네, 그렇게 키워야겠어. 마음에 든 것 같아, 여기가. 그치? 마음에 들었어?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게 제일 싫어하니까. 아, 그게 싫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넓은 이 소파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려는 지금 시동 걸려놓은 거예요. 나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앞쪽도 이쪽 요 엄마가 예쁘게 해줬어? 요쪽을 보여줘야지. 예쁘다. 이쁘네. 그럼 시간장 이런 거 하면 몇 분이나 걸려요? 고데기 5분, 머리 땄는데 5분? 10분이요 10분 정도면 하는구나. 세라 신발 보여주세요. 반대쪽에 이거 뭐예요? 뭐라고요? 판다. 좀 더 크게 얘기해줘요. 판다. 시와 판이 시마시다. 게토판.で、ハンバーグが入ってて、チーズ、じゃがいも、ブロッコリー、あとサラダとか、今日ひじきだ嬉しい。ひじきとおかか、妊婦さんに優しいおかかですよ。あとスープ、これ何スープかな？野菜スープ、玉ねぎスープかな？16穀米のランチが来ました。ダルボゴイチ、특이해 그릇이. 이렇게 예쁘게 각도가 틀려서 이제 먹기 좋은 거 같아. 지난달까지는 주먹밥이 2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밥이 이제 밥 공기에 나오네요. 그리고 빵이랑 밥이랑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도 못 골랐거든요. 밥만 나왔는데 바뀌었고 팡 에라베를 열어놨던데 우레시데스. あと今日妊婦さんに優しいねおかかとかひじきとかあるのでありがたいです。食べます。私このカフェ行きつけなんですけれども、いつも来ると包み焼きハンバーグを注文します。ブロッコリーと玉ねぎ、안 짜고 좋다。おかか豆と人参とかも入ってます。こんにゃくも入ってる。こんにゃく、ごまの味もしていい感じ。ごぼうも入ってる。ラングコン、カイワレ、パプリカ、レタス。ひじきとしいたけと油揚げ、人参入ってます。味付けしっかりしてあります。パン、パンとマチソラ、チーズとハンバーグ。 あったかくておいしい。皮付きのじゃがいも、ホクホク。ブロッコリーだよ。じゃあ전체적으로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너무 짧은데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응? 맛이 안 짜요. 안 짜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좋아해요. 짠맛이 안 나. 야채도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살린 것 같아요. 야채 본연의 맛을 잘 살렸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가 있어서 좋지, 그치? 재료가 진짜 많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고기요. 고기? 고기가 제일 맛있어?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튀는 맛도 있고. 스프 맛있어? 오케이. 스프하고 고기 맛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오! 플라밍고, 옷에도 플라밍고가 있네? 자, 이렇게 무릎을 올려줘야 돼요. 아, 무릎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한쪽 다리 올려줘야 돼요. 있어요? 우와! 짱이다. 나또도 잘 먹어요. 진짜 나또도 먹을 수 있어? 오카카도 먹을 수 있어? 난데 못 하면은다. 좋아하네. 요리자이가 히지기 잘 먹어요. 한국 콩조림도 좋아요. 그 콩자반? 콩자반은 한국은 좀 짠맛이고, 네, 일본은 단맛이잖아. 둘 다 좋아요. 콩자반 좋아하는구나. 콩을 좋아해, 콩을. 그냥 앉아서 먹어요. 좋아하는 타베리요?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먹어요? ちょっと硬いけど頑張って食べて。 이건 내 몫이고 이제 애기 거 먹어야죠. 근데 그러면 살 되게 많이 찌지 않아? 몸무게 몇 킬로까지 쪘었어? 20kg. 20kg? 힘들었겠다 살 빼는 거. 아 근데 모유 수유해서 바로 임신 전 몸무게로 빠졌다가 이제 수유하면서 더 먹으니까 다시 찍어. 임신 때 몇 킬로까지 쪘었어? 저요 12kg. 12kg? 아 많이 안 쪘네. 하도 선생님한테 일본 병원은 너무 기비시고 아, 일본은 기비시가 없어. 하다 12kgまで太って、その後못 돌아나. 못 돌아나. 그 출산 전 몸무게로 안 돌아가서 지금 룰이 몸무게만 빠지고 그 몸무게 유지 중이에요. 아 진짜? 영양 밸런스적으로 너무 그치? 영양 밸런스적으로 고기 너무 맛있지. 여기는 진짜 또 오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그치? 여기는 진짜 애들 데리고 자주 오고 그치? 자주 오고 싶지. 다음에 또 오자. 네. 방송에서 애기 때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어느 사진을 보여줘야 믿으실까? 얘도 여기 고무줄 차고 있네? 고무줄 4개나 차고 있네? 5개 차고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미쉐린 타이어. 또 있네, 미쉐린 타이어가. 놀이도 미쉐린 타이어였구나. 신기해? 완전 신기하죠. 근데 되게 진짜 사람 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신기하지? 키스 디노 브랜드. 애기 커피가 너무 맛있다네요. 애기 엄마들은 밥도 이렇게 먹는 잔도 이쁘다. 이거 외지유도 아니에요? 커피잔도 외지유예요? 외지유래요. 우리 엄마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애기가 있어서 버겁지가 먹었어요. 엄마들은 이렇게 합니다. 혼이 나간 거 같아요. 혼이 나간 거 같아요. 자, 이쪽으로 데뷔했습니다, 지금. 도망갔고요. 고쳐 이제.僕のるのはまだコーヒー飲んでるのよ。ママ今コーヒータイム大事。ちょっと待ってね。コーヒータイムの時はね、ちょっと邪魔されたくないんだ。ごめんち。うん、ちょっと待ってね。ママコーヒー飲んだらお外をね行こうね。オッケー。外行こうね。コーヒー飲んだら行こうね。밥 여유 없이 밥 먹는 생활을 시작해야 돼. 끝났다 생각했는데 끝났다 생각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이야. 세라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루리는 잠이 와요. 루리 졸려요. 세 빙글빙글 돌아봐봐. 빙글빙글빙글. 와 빙글빙글